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전날 학창시절 나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왕따 가해자가 사회에서 빌빌거리는 상태로 즉 갑과 을의 상태로 만나게 됐는데요. 이 썩을 년 막타를 내가 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쓰니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전날 나를 괴롭힌 왕따 주동자가 천벌을 받았는지 지금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제가 더 확실히 밟아도 되는 걸까요? 원제 비참하게 사는 왕따 주동자 더 망치고 싶어요.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30대 중후반 여자인데요. 어린 나이가 아님에도 제 속에 있는 이 불지옥을 어찌 잠재워야 하는지 그에 대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서 그 조언 그리고 위로와 공감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좀 아이 같은 느낌에 부끄럽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이대로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기엔 지난날에 저 자신에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진심으로 어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며칠 전에 저희 회사 근처 백반집에서 전날 제 학창시절을 망치고 아니 제 영혼에 평생 동안 갈 트라우마를 남긴 중학교 동창 왕따 주동자가 일하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식당은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 식사권을 끊는 곳 중 한 곳이고요. 총 4군데의 식당이 있는데 제가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 집은 약 4년이 넘었으며 총 직원은 17명입니다. 쓰니가 회사 사장이고 이 백반집은 4년 동안 식권을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친구가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 한 곳인 이 백반집에서 얘가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우연히 보고 알게 된 거죠. 당시 저희 회사 직원 한 명과 같이 밥을 먹다가 보게 된 건데요. 처음엔 저도 좀 긴가민가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맞더라고. 잊을 수가 없죠. 그 얼굴을. 제가 먼저 발견했고요. 또 일부러 조심을 해서 그런 건지 걔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냥 저를 안 봤어요. 애가 상태가 이상하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래요. 얘 눈빛이 완전 죽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사람이 멍하니 초점이 아예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거는 한눈에 봐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게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이 친구에 대한 수소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요 호주에서 좀 오래 지내왔었기 때문에 또 얘 소식 알고 싶지 않아서 그냥 모르고 지내왔던 거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동창들에게 연락을 했고 건너 들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여러 명에게 교차 검증을 해본 결과 지난 20대 초반 나이 많은 남자랑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으나 맨날 남편한테 죽도록 매를 맞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게 여기서 바로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집단에는 복수를 한답시고 바람을 피웠고 그게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매도 맞고 되려 지가 유책으로 이혼을 당했다고 하네요. 또 아들은 지금 중학생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딘가 좀 많이 안 좋다라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당시 아이는 데리고 나왔다고 해요. 거기에 이혼하기 전에 전 남편이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친정 재산까지 다 빨아버렸고 그 때문에 지금은 자기 부모한테도 뭐 의절을 당한 상태 뭐 그런 불편한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진짜 이 얘기를 전해 듣는데 속에서 묘한 희열감? 아니 솔직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쁨에 이어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지 인생 망한 거야. 그냥 지 팔자 지가 꼬아서 그리 된 거고 그러니 나를 괴롭힌 데에 대한 벌로 퉁치고 싶지는 않다. 이거였어요. 나는 아직 아무런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인생이 불행해진 걸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좀 싫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식당과 거래를 끝내 어쩌니 하기에는 또 고작 17명의 직원들 그것도 4개 식당으로 나눠가는 거 뭐 이런 상황인데 우습지도 않은 갑질 같고요.
게다가 그렇게 되면 괜히 죄 없는 식당 사장님한테만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니까. 해서 그런 가짜는 짓은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냥 뭐랄까 어떻게 해서든 개인적으로는 굴욕을 주고 싶다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이런 제 생각에 합리화를 조금 해보자면 얘 때문에 저는요 진짜 평생 남들은 절대 안 겪어도 될 그럴 두려움 이런 걸 극복하느라 지난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었고 그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 그런 건지 계속 복수를 하고 싶어요. 밟아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벌써 20년도 넘은 이제 와가지고 이 나이에 적어도 남들이 보기엔 다 지난 일인데 물론 제 속은 절대 그런 게 아니지만요. 그런데 그런 일을 가지고 감정 소모를 하고 힘을 빼는 거 이런 게 좀 우스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저렇게 힘들게 사는 모양새 보면서 자위하는 걸로 만족하고 넘어갈 일인지 아닌지 그게 고민이 돼요. 그냥 측은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 자업자득이구나 나도 죄는 안 짓고 살아야겠다 이러면은 어른스럽고 좋긴 하겠죠. 근데 그러질 못하는 제가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또 이해는 받고 싶고 그런 복잡한 마음에 쓴 글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어찌 하시겠나요? 자살을 생각할 만큼 괴롭힌 왕따 주동자입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 1번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원수라도 그래 그냥 놔둬도 죽는 걸 뻔히 아는 상태에서 짓밟아버리면 쓰니 마음도 그렇게 개운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 물론 그렇다고 이거 절대 용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2번 일단 먼저 식당 끝나는 시간 맞춰가지고 말을 한번 걸어봐요. 야 너 나 누군지 알겠냐? 이러고 난 후에 반응이 뭐 엄청 미안해하고 뭐 반성하는 것 같으면 그래 뭐 인생 불쌍하니까 훌훌 털고 잊어버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반응이 만약에 알갔다 그지같다 그러면 완전 개시궁창 아니 지옥의 맛을 보게 해줘야죠. 친한 친구 하나 불러가지고 밥 먹으러 가서 계속 쳐다보고 실실 쪼개준다든가 불쌍한 듯 쳐다본다든가 그러다 보면 지 스스로 못 견디고 알아서 나갈 겁니다. 딸딸딸딸딸 3번 아니 지 사정이 있다면 쓰니도 쓰니만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특히 드라마 도져서 생활이 힘들 정도다. 그러면 사정 봐줄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녀는 뭐 쓰니 사정 봐주면서 괴롭혔답니까? 저런 쓰레기들은 그냥 세게 밟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식당 사장님에게 말을 해요. 다음 달부터는 이 집이랑 거래 못하겠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사장님이 물어보겠죠.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하세요. 제 얼굴만 보면 너무 힘들어서 생활을 못하겠다. 점심시간마다 얼굴 봐야 되는데 미쳐버리겠다. 토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장이 알아서 해결을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진정한 복수예요.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인생 망하고 있는데 막타를 칠 거냐 말 거냐 딱 그건데 나라면 어쨌을까? 감사합니다.